병원 비상구에서 운동하기. 코로나 때문에 딱히 나갈 수도 없고 옥상에만 있게 방에만 있게 좀 갑갑해서 1층부터 꼭대기 층인 16층 왔다 갔다 하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. 한 두 번 하면 땀이 좀 나기 시작하던데. 한방. 3층에는 정형외과가 있긴 해요. 3층은 정형외과 양방하는데 건강을 회복하려고 하루 세 끼를 지금 다 먹고 있다 보니까 살이 얼마나 찔지 모르겠어서 걸을 때마다 사고 난 허리도 어깨도 좀 약간 욱신욱신한데 우측 다리 우측 위주로 아프지만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대로 아프고 손은 아직도 부어있고 그래서 지금 뭐 침이라던가 지금 뭐 정형외과에서 받은 약을 복용하는 거 말고는 손은 뭐 지금 조치가 없어요. 일단 붓기가 파란 붓기는 많이 빠졌는데 피멍 같은 거지 그런 붓기는 빠졌는데 아직도 두꺼워. 그래서 이 붓기는 한 일주일 정도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. 정형외과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한 달을 보자고 해서 일단 수술 없이 지켜보자고 했는데 제 꼭대기층
예. 자, 이렇게 운동을 반복을 하면, 반복을 몇 번 더 하면, 그래도 좀 잠은 잘 잘 수 있는 것 같아서. 아, 이런 집 좋다. 내 방에 이런 뷰가 있으면 좋겠네. 이런 큰 창. 닦기 좀 불편하겠지만.